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 다 알려주는 드로잉제입니다. 오늘은 색연필로 눈물 맺힌 눈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색연필로 피부색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눈 그리는 방법과 피부 묘사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으니까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도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살구색을 연하게 깔아 보겠습니다. 살색이 편한데 인종차별 때문에 살구색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바뀐 지 오래됐는데도 색 이름이 입에 착착 안 붙습니다. 짜장면을 자장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장면이 도대체 뭡니까? 맛대가리 없이 참네. 웃기는 잠봉이네. 옆에 힘을 줘서 진하게 깔겠습니다. 진하게 사용하면 찌꺼기가 생기니까 백붓을 준비해서 털어줍니다. 백붓이 없다고 입으로 불어서 털어내거나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림이 썩어버립니다. 입냄새 때문에. 흰색으로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연하게 칠한 쪽도 블렌딩 합니다. 블렌딩 전용 연필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흰색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반씩 블렌딩 했습니다. 반반은 언제나 옳습니다. 양념반, 후라이드 반, 짬짜면. 흰색은 곱게 블렌딩 되면서 명도가 밝아지고 색이 조금 연해집니다. 블렌딩 연필은 색의 진하기는 거의 그대로인 상태로 블렌딩 되는데 흰색보다는 약간 거친 느낌이 납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블렌딩 할 때 흰색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만큼이 피부색을 만들 때 사용하는 색입니다. 색연필 많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피부색이 단순해 보여도 생각보다는 다양한 색이 사용됩니다. 한 손에 쥐고 그리는 게 편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나중에 되면 더 많아져서 손에 가득 들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한 거 한 개 빼다가 와장창 떨어뜨려 가지고 연필심 다 빠지고. 힘을 많이 주지 않고 색을 올려서 밝은 피부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색을 바탕에 깔고 조금 진한 색으로 어두운 쪽을 그리고 밝은 색으로는 빛을 받는 쪽을 그립니다. 색이 만나거나 겹치는 부분에서 힘을 빼고 연하게 색을 올려서 자연스럽게 혼색이 되게 합니다. 단계별로 색을 사용합니다. 전체를 블렌딩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블렌딩 할 때는 졸라 강하게 힘을 줘서 블렌딩합니다. 옆에하고 같은 단계로 색을 진하게 사용해서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연하게 그리면 웬만한 경계는 블렌딩으로 해결되는데 진하게 그리면 블렌딩을 해도 색 경계가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진하게 색을 올릴 때는 색 경계를 훨씬 더 많이 부드럽게 칠해야 됩니다. 연하게 칠하는 사람은 연하를 만나는 걸 좋아하고 진하게 칠하는 사람은 진하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헐. 겹쳐 칠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위에 노란색을 겹쳐 칠하면 안 보이네요. 아씨, 너무 안 보이네. 뭐가 보여 설명을 하던. 하늘색을 칠해서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빨간색과 푸른색이 겹쳐져서 밑색이 비치니까 보라색에 가까운 색이 됩니다. 여기에 흰색으로 블렌딩합니다. 두 가지 색을 겹쳐서 블렌딩하면 푸르스름한 붉은색이 됩니다. 겹쳐 사용할 때는 위에 입히는 색은 연하게 칠해서 밑색이 비치게 해야 됩니다. 빛이 빛이 다 빛이. 겹쳐 칠하기는 채색에서 중요한 기법입니다. 여기저기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영상 중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림을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색은 단색만을 사용해서는 실제 같은 색감을 내기가 힘듭니다. 베이스로 밝은 살구색을 깔아주고 다른 색을 겹쳐서 블렌딩해서 혼색하거나 진하게 혼색해서 피부색을 만들어줍니다. 빛을 많이 받는 쪽의 피부색은 혼색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색연필의 종류가 많을 경우는 맞는 색을 찾아서 그리면 편리하지만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색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색상이 아무리 많아도 어느 정도는 혼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기 설명을 듣느라 지루하셨죠? 이제 실전입니다. 눈을 그리는 방법을 보면서 앞에 설명한 내용들의 실제 사용 예를 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뜬 눈에 눈물이 맺힌 눈을 그리는 걸 눈여겨보시기 바란다. 눈. 푸른 눈동자를 먼저 그립니다. 가장 밝은 색을 먼저 베이스에 깔아줍니다. 홍채의 결을 따라서 연필선을 사용합니다. 하이라이트는 비워둡니다.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 쓰는데 별 거부감이 없는 편인데 하이라이트는 발음하기가 정말 못가. 안녕 라이트라고 할까요? 이제부터 반짝이라고 하겠습니다. 푸른 눈이지만 위쪽은 눈꺼풀 그림자와 눈썹이 비쳐서 검정색으로 강하게 그립니다. 검정색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흐려지게 그라데이션 합니다. 수정할 때 전동지우개를 사용하면 제법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전동지우개가 궁금하신 분은 재료 소개 영상에 전동지우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위에 카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흰색으로 눈동자 테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흰자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합니다.
홍채 결을 따라 강하게 블렌딩 하면서 흰색을 올리면 부드러운 홍채 무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아씨, 연필이 너무 짧네. 웬만하면 긴 거 좀 쓰지. 긴 것도 있으면서 씨, 아끼면 똥 되는데. 혼자 말입니다. 독백. 흰자를 희게 그리면 흰자 느낌이 안 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푸르스름한 색이 감돌게 그리면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하얗게 그립니다. 진한 색으로 홍채결의 어두운 부분을 그립니다. 색 대비가 돼서 밝은 색들이 더 밝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정색도 색연필이 드럽게 짧죠. 연필꽂이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겠습니다. 제가 그림 배울 때는 연필꽂이를 못 쓰는 볼펜을 사용해서 만들어 썼습니다. 모나미 볼펜 끝에 라이터로 녹여가지고 연필 꽂아서 썼는데 너무 옛날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Really? 주황색으로 눈 안쪽에 붉은색을 그립니다. 눈물이 나니까 약간 충혈된 눈을 그리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실핏줄도 그립니다. 눈깔이 핏대 썼다고 하죠. 오! 눈꺼풀에 1차 톤을 깔고 눈물의 위치도 그립니다. 가끔 유튜버분들 영상 보면 단번에 색을 올려서 바로 살색이 나오고 부분적으로 완성하면서 그리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은 경력이 쌓이고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겨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초보자분들은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묘사 방법을 알고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경력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가 중요한 건 굳이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라고 하니까 무교동 낙지가 생각나네요. 낙지는 조방앞이죠. 낙지다리 8개 중에 손이 어느 건지 다들 아시죠? 낙지 대가리를 탁 때렸을 때 아야 하고 대가리 만지는 게 손입니다. 눈썹 시작 부분은 검정색으로 진하게 그리고 눈썹 끝은 갈색이나 붉은 갈색을 사용해서 흐리게 그려주면 자연스러운 속눈썹이 됩니다. 위쪽 눈꺼풀 안쪽은 속눈썹 때문에 많이 어둡습니다. 갈색을 사용해서 어둡게 그립니다. 피부톤에 부분적으로 주황색과 레드 계열을 연하게 겹쳐 칠하고 흰색으로 블렌딩합니다. 그러면 붉은기가 도는 생기 있는 피부톤이 됩니다. 눈물은 피부색보다 약간 밝게 그립니다. 푸른색으로 연하게 겹쳐 칠하고 블렌딩하면 동맥이 흐르는 부분에 푸르스름한 피부색이 됩니다. 앞에서 겹쳐 칠하기 설명드렸던 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래쪽 속눈썹을 그릴 때는 조금 불규칙하고 약간 듬성듬성하게 그립니다. 뿌리 쪽에서 급하게 꺾이고 내려올 때는 완만한 둥글기로 내려옵니다. 너무 불규칙하게 하면 중구난방 되니까 조금 불규칙하게 그립니다. 같은 방향의 규칙적인 둥글기도 몇 개 있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불규칙하게 그립니다. 너무 검정색으로 그리지 않고 갈색으로도 그려서 눈썹 색깔에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눈 안쪽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흰자에 푸른색을 연하게 올리면 좀 더 자연스러운 흰자 느낌이 납니다. 반짝이에 비친 속눈썹을 그려주면 눈이 더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눈물이 맺힌 눈이라서 전체적으로 약간 충혈된 느낌으로 그립니다. 피부에 푸른색을 가볍게 겹쳐 올리면 좀 더 피부색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완성 단계에서는 절대 진하게 올리면 안 됩니다. 아주 연하게 올려야 됩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동맥이 푸른색이라서 피부에 푸르스름한 색을 올리면 좀 더 사실적인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피부 전체에 넓고 광범위하게 퍼렇게 그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초록색도 살짝 올려줍니다. 눈물의 역광을 묘사합니다. 흰색 젤리펜하고 유니포스카 화이트펜으로 피부에 결을 그리고 반짝이도 그립니다. 드라마가 시청률이 잘 나오면 다음편 예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편 예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영상마다 예고편을 얘기했더만 그래야 될 게 숙제처럼 점점 쌓여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만큼은 예고편이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우니까 맛보기로 다음에는 색연필로 햇빛에 눈부신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No! God, please, no! No! 이상으로 색연필로 눈물 맺힌 눈을 그리면서 피부 표현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